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나뉘는 그런 상황이죠. 뭐가 코스피는 강하게 외국인 매수세 동반되면서 20일, 60일을 뚫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수급이 뒷받침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매도 때리고 기관도 550억 매도 때리면서 682 인근까지 가는 듯 하다가 그냥 대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 또 코스닥에 비중 많은 분들은 또 멘붕이 한번 올 수 있는데, 그 상황 좀 이따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요. 현재 야간 선물 시장 0.07% 상승. 외국인 400계약 정도 매도 때리고 있고, 콜옵션 3% 정도 오르고 있고, 풋옵션 한 2.5%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해외 시장, 미국 시장 열리고 있지 않은데요. 다우 선물 0.33% 상승, 나스닥 선물 0.36% 상승, 장중에는 0.1% 정도, 이 정도 상승이었는데, 상승폭 장 마감 이후에 더 확대되니까 굿. 자, 분봉을 한번 볼까요? 자, 쭉 올라가고 있다. 그죠? 아침에 비해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별로 현재 상황으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볼 텐데, QM은 유럽 실시간 안 보여져요. 핸드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 되게 강합니다. 독일이 1.75% 상승, 영국이 0.62% 상승, 프랑스가 0.26% 상승. 야,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아시아권 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상해 종합 0.4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일봉으로 놓자면, 자, 전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니케이는 0.95% 상승, 양호. 자, 이렇게 니케이처럼 음봉 떨어져도 저항, 그러니까 지지 무너지면서 음봉 떨어져도 이렇게 양봉으로 말아올리면 좋다 했는데, 일본은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자, 중국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감했고, 밑에 추가로 처지는 게 당연한 모양인데, 그죠? 처지지 않고 지지하면서 일단 반등하니까 양호.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되겠고, 환율은 뭐 그만한 자리에서 현재 마감했습니다. 1178원. 단기간으로는 1180원과 1170원 사이에서 좀 왔다갔다 할 것이다. 현재까지 그 상황 벌어지고 있어요. 위로 강하게 띄우면 별로고, 강하게 띄우기보다는 적당히 여기 안에서 좀 왔다갔다 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레아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 시장 전일과 비슷한 상황만 나도 만족한다 그랬어요. 이 정도만 나도 만족한다 했는데, 오히려 뚫으려는 기세, 그거는 외국인이 아침부터 강하게 매수 들어오면서 오늘 한 3천억 4천억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2800억 정도로 쫙 사들어오고, 기관도 매도 때린 거 걷어들인 것도 봤거든요. 곧 매수 전환한다 그랬는데, 그죠? 장중에 이것은 유료방에 날려드렸습니다만, 그냥 조금이라도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추구장창 외국인이 던졌다 이거죠. 그죠? 선물은 외국인이 7,400개 샀어요. 그러면 코스피는, 코스닥은 비교적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닥터케이는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만 해요. 그러면 코스닥과 코스피 두 종목이 있다 치면 뭘 강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코스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아침에 잠시 그 이야기는 드렸어요. 그것을 곡해하시진 않으시겠죠? 뭐다? 코스피는 저항권에 있는데 적당히 스무스하게 조정받으면 양호한데 코스닥 여기서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680까지는 이격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보인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대박 밀립니다. 그죠? 자, 올라왔는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같이 흔들흔들 하는데 외국인이 사주는 코스피를 해야 되겠습니까? 외국인 던지고 있는 코스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맥락이 같은 겁니다. 그죠? 코스피를 접근했었어야 돼요. 닥터케인 실어버렸어요. 오늘 주가 매수 의견도 많이 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짚어가자면 뭐 LG전자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나오는 것 같고요. 오늘 기관이 오랜만에 좀 들어왔네요. 외국인은 장중에 플러스권도 보이더니 막판에 밀렸습니다. 그죠? 대우조선해양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종목이니까 더 처지지 않으면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대로 홀딩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잘 사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들고 갈 겁니다. 카카오도 노 프로블럼입니다. 외국계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어요. 상단 뚫을 기세입니다. 내일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NC소프트 추가 의견 드렸어요. 추가 의견 여기서 딱 드렸어. 그죠? 샀나? 아, 샀는 것 같네. 레아님 추가했죠? 지금 추가? 가능? 가능. No problem. 아랫골이 자꾸 땡기고 있죠? 요거 요런 거 잘 보시라. 레아님 차차차우. 아침에 방송 좀 언급했는데 현대차 거기서 산 거 별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난 좀 짚어드릴게. 자, 왜 이렇게 급등락 많이 하는 걸 봤어요? 땡기고 싶어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여기 딱 아랫골이 딱 달면서 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49만 7천 사였으니까 어쨌든 뭐 더 올라갔네. 그 밑에서 사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죠? 이거 추가 매수해서 더 위로 더 위로 갈 거 예상하고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이거 50한 2만원권까지 노려볼랍니다. 모양 딱 좋게 여기서 딱 한번 눌림목 주고 딱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네. No problem. 그죠? 제가 유료방 같이 하자 했는데, 그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전 장사꾼은 아니거든요. 실시간으로 계속 리딩을 해드리면, 아, 큰일 났어요. 던져야 돼요. 이렇게 하면 본인이 비중이 얼마고, 제 회비가 얼마다 생각했을 때, 내가 득일까, 손해일까,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해 주세요. 딴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실시간, 저는 풀타임입니다. 여기 위에 지금 방송 위에 있죠? 그냥 시그널 하나 날려드리고 끝 아닙니다. 장중 내내 케어한다니까요. 던져라고 이야기도 해드리고 지금 깨지면 안된다고도 이야기해드리고 뭐 사라고 실시간으로 계속 해드리니까 잘 참고해보십시오.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NC소프트도 위로 더 갈 모양입니다. 딱 느낌이 그래요. 자, 삼지전자 오늘 5G 떡락 나오고 있는데 그죠? 여기 떡락 나오는 것들 있죠? 잘 버티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의견도 드렸어요. 그죠? 오늘 여기에서 추가 드렸는데 그죠?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 대비에서는 양호다. 밑으로 처지면 별론데 처지지 말고 올라가면 뭐 13,000원 13,500원권까지 노릴 수 있는데 자 오늘 코스 닥에서 5G 아마 외국인 차익실은 좀 넣은 것 같아요. 그죠? 알고 이거는 매도 넣는 거 보고도 승부한 걸려고 추가해라 그런 겁니다. 5G부터 한번 챙겨볼게요. 자, KMW 고점에서 오늘 기관이 많이 던졌고 올솔루션 기관 외국인 같이 던졌고 RFHIC 전일 여기 살 수 있는 권역이다. 우리 질문 나왔을 때 잘 올라갔고 그죠? 처지면 그죠? 처지는 모습 보이면 잘 챙겼으면 뭐 별 무리 없는 상황이고 오늘도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
5G 매도세 많습니다. 서진 시스템 기관 내국인 쌍끌이 매도세. 와이솔 밑으로 무너지면서 기관 내국인 쌍끌이 매도세. 대덕전자 이거는 쌍끌이 매수세네. 자, 뭐다? 비교적 먼저 조정받은 것들은 그나마 좀 버텨내고 위에 있는 애들은 많이 빠질 뽕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위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딱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추세 무너지려고 폼 잡는 애들 있습니다. 위험해요. 와이솔 이것도 조금 위험해요. 그러나 먼저 좀 조정받았던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나마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수도패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테크 와우 7% 이거 무너지 이게 뭐라고요? 넥라인입니다. 7% 빠지면서 완전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관 내공이 미친 듯이 던졌어. 그죠? 솔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5G가 죽으려고 폼 잡고 있어요. 뭐 최상단에 있는 대장들 빼고는 지금 추세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타사 네트워크 이거는 마시 가고 있고요. 시빙가 뭐 발행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볍게 스쳐 지나간 뉴스 본 적 있어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IT 전기전자로 외국인 매수세에 집중되면서 다른 업종들은 지수가 반등하는 듯 해도 별로 영향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은 그래도 좀 양호하게 다들 오른 편입니다. 왜? 외국인 진짜 매수세 많았거든요. 그죠? 시장이 돌파 가능성도 좀 보여요. 코스피는. 자, 옆에 한번 살짝 한번 체크 먼저 한번 해 드려볼까요? 여기 보면 그죠? 바이오 뭐 하루 이틀 가는 듯 해도 그죠? 또 그냥 밀립니다. 바이오 뭐 좋다 이야기 안 하고 있죠. 그죠? 거기다가 5G 떡락, 그죠? 휴대폰 올라가는 거 있고 반반, 그죠? 그 다음에 남북경협 소신 종구 추구받았다 해봐야 희말이 없습니다. 남북경협 이야기 안 한지 제법 오래됐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성격에 있던 종목들 그냥 떡락 나왔어요. 떡락, 그죠? 자, 공기청정, 그죠? 이런 부분들 반도체 야 후성 이거 완전 윗꼭다리 잡은 사람 그냥 홍콩 가는 겁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수소차도 그죠? 자, 여기까지 보여드릴게. 시총 상위에 있는 바이오주 그냥 또 두들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올라간 거 뭐 메지온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바이오 두들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와 그동안에 잘 갔던 5G 그리고 일본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 있을 수 있다 해서 급등했던 이런 종목들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꼭대기에서 잡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저 참 아이러니한 거 있어요. 그죠? 뭐다? 실적 좋게 나와도 빠지고 그죠? 실적 안 좋게 나온다고 빠지고 그럼 어떻게 어느 장단에 도대체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기본적 분석 잘 안 한다니까요. 간략하게 주도주 권역에 있는지 여부 그리고 우상향하는지 여부 그리고 외국인 기관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지금 계속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팔았어요. 닥터케이는 현대차 기아차도 여기서 팔았어. 위에서 그리고 안 한다 그럽니다. 왜? 추세가 안 무너졌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이다. 그죠? 요거 한번 무너진 거 봤거든요, 제가. 그 근거로 요거 하나 들어드리는 겁니다. 야, 음봉 하나 떨어졌다고? 여기도 흔들했거든요. 그죠? 뭐냐, 추세가 좋게 잘 가려면 이렇게 흔들흔들 잘 안 해요. 그냥 여기서 적당하니 하다가 치고 가야 되는데, 치고 가기에는 적당한 상황이 아니고 너무 자꾸 여기서 시간을 끈다 이거죠. 그래서 부담감 느끼는가 보다 하고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나마 기아차는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데 기아차 강한 반등 못한다면 밑으로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수급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기아차도 1조 1000억인가 영업이익 나왔다는데 왜 빠집니까? 그죠? 참. 그래서 기아차 던진 거는 우리 차차차님한테 잘했다 그랬는데 현대차를 여기서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안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나 미세한 거지만 던지는 자리예요. 던지는 자리. 기아차는 던지고 왜 현대차는 사십니까? 싸 보여서요? 이걸 간과했다고 제가 야간방송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봉으로 장대 은봉으로 넥라인을 모가지를 따는 그죠? 모가지를 따는 은봉이 나왔는데 사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듣기 싫을지 몰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슴 깊게 새기십시오. 여기 던지고 나온 자리인데 사면 안 된다고 제가 별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받았다고. 뭐 하루 이틀 3일째 올라가면 여기서 밀리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왜? 넥라인 무너지면 여기 무너지면 못 올라간다가 기본이에요. 여기가 깨지면 60일 여기 딱 무너지잖아요. 이 넥라인입니다. 한번 올라가다 밀리고 두 번 올라가다 밀리고 던져야 돼. 던져야. 그죠?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죠? 위에 뭐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몰라도 여기서 산 물량만큼 여기 플러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든 아니든 간에 착착착 끊어 놨어야 되는데 일단 두드려 맞았다. 그것은 좀 아, 줄였는지 안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줄었다 안 줄었다 한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 해 줘 보십시오. 그나마 아래꼬리 달면서 들어 올리는 건 좋은데 가도 13만 6천 넘어가기 좀 힘들 거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밑으로 더 쳐지면 큰일 나요. 이제 큰일 납니다. 자동차 좀 시원찮아요 요새. 최근에 이야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이유가 있다니까. 추세 무너지고 이런 거 보고 이야기를 잘 안 한 겁니다. 더 샀다고요? 12만 9천 원에. 와우. 여기서 더 샀다. 올라와서 다행은 다행이네요. 하, 클릭은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평단은 얼만데요? 그럼 남겨보십시오. 평단. 뭐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니까 초치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평단을 알면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한 분이라도 도움 돼야지. 12만 9,800원. 와우. 그러면 저번에 뭐 현대차 팔고 여기서 다시 들어갔던 겁니까? 아니면 좀 있었어도 추가 많이 해가지고 평단 낮아진 겁니까? 뒤에 게 1번. 아, 헷갈려. 어쨌든 아 됐고요. 내용 그냥 적어줄 수 있으면 적어주시고 그럼 제가 설명하다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는 전략을 그렇게 제시해드릴게요. 13만 6천 이거 당장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여기 강하게 올라가다 자꾸 튕기잖아요. 절반 던지고 더 쳐지잖아요. 또 절반 더 던지고. 저 본인 산 단가가 있으니까 그래도 땡기는 모습을 봐서는 13만 1000원권 정도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 반등 논다면 본인 혼자만에게 일단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워낙 자동차 좋아하시니까 팔아 먹었던 거 여기서 반등하는 거 보고 또 사놓고 또 올라가 희말이 없으면 또 챙기고 여기 안에서 박스권 매매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려 볼게요. 오늘 많이 샀다. 그럴 것 같았어. 그러니까 야 오늘 많이 샀다. 야 여기 샀다. 물론 저분이 현대차를 5년 동안 봤다는 분이거든요. 제가 그거 기억하고 있거든요. 야 어쨌든 전략 그렇게 드릴게요. 그건 상승할 때 이야기고 만약에 하락할 때 밑으로 12만 8천원 여기는 안 깨야 돼요. 그죠? 여기 그냥 13만 안 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만을 깨고 내려온다면 상당히 12만 4천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추세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위로 강하게 갈 거라는 기대를 조금 줄이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위로 가기보다는 여기서 왔다 갔다 튕겨가지고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내지는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상황 아시겠죠? 야 너무 자세하다. 그죠? 그죠? 그러나 안 좋게 밑에 처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줄여야 돼요. 만약에 처지잖아요. 대폭 줄이고 여기서 다시 사놓으세요. 그러면 아시겠죠? 두 가지 전략. 그죠? 올라가면 적당히 13만 6천원권에서 좀 팔아먹고 줄였다가 내려오면 적당히 무조건 이렇게 떨어질 때 사지 말고요.
그래도 아래골이 땡기는 조짐이라도 보이고 할 때 여기 지지된 거 보일 때 추가 매수 가능하고 처지면 줄였다가 다 안 던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자동차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현대차하고 뭐 다 던져도 상관없어요. 던지고 여기서 복수해도 되고 두 가지 전략 드릴게요. 기아차는 좀 애매해요. 그죠? 애매합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실적 중에는 실적 좋게 나올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실적 좋게 나올 거다 했습니다. 왜?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자동차를 강하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전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동차가 환율 10원 오를 때마다 기아차는 2.8% 영업이익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고 현대차는 2.5% 정도의 영업이익에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5월달 기가 막히게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6월달 좀 빠졌습니다만 환율 상승에 대한 부분도 가만히 돼 있거든요. 그런 거 뉴스에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환율 상승에 대한 영업이익 효과도 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실적 좋게 나올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발표하자마자 그냥 빠지고 여러 가지 좀 뭐 구설수가 들리긴 들려요. 그죠? 노조와의 관계 이런 것도 좀 이야기 있는 것 같고 실컷 펠리쉐이드입니까? 그거 그죠? 주문이 밀려 있는데도 뭐 증산 계획 별로 없다는 이야기 하다가 이제서야 뭐 한다니 만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노사 간의 문제도 참 문제입니다. 그게 자 모비스는 대번에 좀 끌어당기네요. 자 그래서 현대차가 제가 보고 있는 세개 중에서는 가장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가 그나마 괜찮고 모비스가 그 다음 현재 순위는 그렇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 초반에 많이 밀리다가 많이 땡겼네요.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많이 땡겼네요. 한번 빠르게 돌려볼게요. 자 이거 돌려보는 게 중요하지. 그죠? 자 만두는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도 괜찮은 듯 하다가 뭐 지금 신혼차나졌어요. 그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정도 괜찮았는데 이 무너지고 자동차 부품주도 조금 힘을 잃었습니다. 현재 자 여러분들 이제 셀트리온 관심 많으실 텐데 셀트리온 힘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 또 좀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대량 매도세 좀 나왔고요. 힘 없어요.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 24,000원 20만원이 무너지는 순간 던졌어야 되는데 못 던지고 계시다면 또 고통을 맛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깐죽되는 거 아닙니다. 깐죽되는 거 아닙니다. 방송을 조금 들으시면서 메모해가면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저는 권유드릴게요. 그죠? 크게 안 틀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무너지면 안 된다 했는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 대박 올라갑니까? 대박 까졌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일종의 넥라인입니다. 무슨 넥라인? 이렇게 올라가려든 이렇게 올라가려든 더 짧게는 이렇게 올라가려든 이렇게 세 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승 추세 실패, 전환 실패입니다. 여기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지켜야 된다고 계속 노래 불렀는데 빵! 하루에 10% 조지면서 그냥 빠졌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어요. 그죠? 그런 것들 방송 들으시고 한번 잘 메모해 보시고 참고를 해보시라 저는 그렇게 권유 드릴게요. 손가락은 클릭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의견 드리자면 자 이제는 셀트리온은 18만원과 19만원 사이에서 주가의 방향성을 지켜봐야 됩니다. 18만원 강하게 무너뜨리죠? 밑으로 빠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죠? 안심할 수 없는 권역입니다. 힘 없어요. 그죠? 힘 없습니다. 자, 올라와도 19만원 돌파를 해내야
위에 19만 4천원, 5천원권까지 기대해 보겠으나 당장 단기간적으로는 19만 5천원에서 20만원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 거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 여기가 너무 뼈아파. 여기가 이 한방이 너무 큽니다. 스트레이트로 여 앞전 상황처럼 스트레이트로 20만 넘어가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할 때 안 밀리려고 노력해야 겨우 뚫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힘 없으면 밑으로 휘청휘청 하면 여기 위로 올라가기 더 힘들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본적 분석 많이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뭔가 살아남을 수 있는 특화된 게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다? 저는 이 주가의 흐름에 대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에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죠? 어떠한 흐름으로 주가가 어떠한 지점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면, 어떠한 상황이 연출이 되면 어떻게 흐름이 나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그러니까 살아남겠죠. 안 그러면 죽었죠, 저도. 그죠? 못 살아남습니다. 그런 거 하나 없으면요. 요새도 딴 데서 뭐 50만, 100만원 간다 이야기하는 거 몰라요. 요새도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셀트리온 50만, 100만원 간다고 노래 부른 사람 있어요? 닥터케이 여기서 던지라 그랬습니다. 30만원. 그리고 5월달 안에 30만원 못 넘어간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죠? 1월달에 그랬어요. 꼴짜박이 뭐, 그죠? 뭐, 한 달 남겨놓고 말고, 4~5개월 남겨놓고 30만원 못 간다 그랬어요. 그죠? 못 갔습니다. 안 틀렸어요. 방송들 많이 들어보신 분들 들어보셨겠지. 주가가 하락 추세 전환 됐어요. 하락 추세 전환. 끝내주는 추세는 끝장이 났어요. 언제부터? 여기인가부터 끝났어요. 앞전 방송에도 있는데, 셀트리온은 이럴 때 호식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상향일 때. 이럴 때는 끝내줬지. 그 이후로 추세가 딱 무너집니다. 주식 공부 조금 했다면 여기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럼 무너지고 올라오면 튕겨 내려와요. 그 강의 해놨는데, 무너졌는데 올라왔는데 튕겨 내려. 60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60일 되게 중요하다고요. 60일이 추세선입니다. 60일 딱 무너진다.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돼요. 딴 거로 정리해 봐드릴게. 필라 코리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이런 거 추세 무너진다 그랬어요. 아프리카 TV 지금 무너질 듯 말 듯 하고 있는 듯 하던데, 그죠? 이거 먼저 해놓고 60일이 이렇게 무너지면 반등 나와도 깨져요. 이렇게 보이시죠? 60일이 저항으로 역할을, 여긴 지지였어. 지지되면서 자꾸 올라가다가 이게 60일이 딱 무너지면 못 넘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넥라인이라지 않습니까? 모가지가 따있는데 목숨줄이 목 따이고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아스달 연대기인가? 그거 보니까 장동건이 자기 아버지 목을 절반 땄다 하면서 그 장면 지켜본 애가 있다는데, 저는 딱 이게 생각나더만요. 목이 절반 따이면 죽었겠네. 죽었어요. 피 철철철 흘리면서. 그죠? 그럼 이렇게 올라갔으면, 추세가 이렇게 무너졌다가 올라갔으면 이걸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상향 계속 유지되는데, 그죠? 다시 힘없이 무너지면서 무너집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가 완전 추세 끝장나는 자리입니다. 그럼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비교 한번 해드린다 했는데 얼마나 60일이 중요한지. 잘 못 넘어가잖아요. 넘어간다 그랬습니까?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올라가기보단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쉽다니까요. 언제까지 좋았다? 60일 깨지기 전까지 여기까지 좋았다고요. 이렇게 추세 좋게. 추세가 좋게 20일도 안 깨고 가다가 20일 크게 흔들렸어. 올라가다 여기 지지하고 올라가야 돼. 흔들흔들하면서 20일 자꾸 터치하죠. 60일 못 지켜내면 이제 추세 전환되는 겁니다. 60일을 대번에 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이렇게 커브 그리면서 저항권의 역할을 하면서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빨리 돌파 못 해내면 이게 밑으로 처집니다. 이게 먼저 그렇게 보여줬던 게 필라코리아. 틀린 거 있습니까?
20일 지점 잘 가다가 한번 무너뜨렸어. 잘 갔으면 여기 안 무너뜨려야 되는데 다시 또 무너뜨리고 왔다 갔다 하면 여기가 무너질 가능성 높아요. 넥라인인 60일 딱 깨지고 반등했으나 그대로 튕겨 내려오네. 알아들었다면 1분 누르라는데 아무도 안 누르네. 너무 열강에 집중하고 계신 겁니까? 중요 포인트라니까 중요 포인트. 별거 아닌 것 같죠? 중요 포인트라니까 중요 포인트. 60일 지지하던 게 깨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튕겨 내려오는 저항 역할을 한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니까요. 이것만 알아도 꼭다리에 들어가가지고 안 물린다니까. 세 개로 예를 들었는데 안 틀렸잖아. 이거 뭐 오늘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무너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필라코리아 벌써 앞전에. 그리고 아프리카 TV 오늘 이야기했습니까? 이거 무너진다고 이야기했잖아. 무너지네. 못 올라가네.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적용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현대차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무너졌네. 무너진데 샀다고 잘못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드립니까? 올라탄다면 60일 넘어가면 넘어갑니까? 가면 튕겨 내려올 거니까 여기 가가지고 청산하고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집중해도 1 누르라면 눌러야죠. 그러니까 저는 딱 보고 이거 아 잘못됐다 바로 딱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세부적인 정리가 더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주식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추세 여기서 딱 이으면 여기 추세선 딱딱딱 지켜가죠. 이것도 무너뜨리잖아. 60일이 뭐라고요? 저거 보세요. 추세선이라고. 추세선 60일이. 그죠? 이거 무너지면 올라가면 추세선에 튕겨 내려옵니다. 지지하던 추세가 여기부터 딱 하면 이렇게 하단 부위를 지지하니까 지지선에서 반등을 하는데, 그죠? 지지선에서 반등을 자꾸 하는데 이 길을 대박 무너뜨리면 어떻게 된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이제 여기 위에가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죠? 이거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든가.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죠. 지지와 저항. 그죠? 뭐 간단해 보이죠? 간단한 것부터 지키시라니까. 아이, 너무 도전적으로 이야기합니까? 간단한 것부터 지키십시오. 지지와 저항. 아이고, 잠깐 어디 갔냐? 아이고, 여기서 마우스가 좀 이상해요. 어? 야야, 포인트 어디 갔냐? 아, 진짜 좀 이러지 말자. 마우스가 왜 이래? 에이.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여요. 아, 미치겠습니다. 아유, 안 되겠습니다. 이거 좀 저어 가지고 좀 잘하려고 했는데, 어?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이거 간단해 보여도 아는 거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아는 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인 거 그거 누가 몰라? 간단한 거 이야기하고 있네? 지키시라니까? 어떻게? 지지에서 사고 저는 지켰어요. 여기 샀어요. 여기서 팔아먹었어요. 다시 샀어요. 여기 샀어요. 저 지켰어요. 팔아먹고 다시 샀어요. 전 지켰어요. 여기 인근에서 고점 보이니까, 전고점 보이니까 팔았어요. 저는 지켰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팔아먹었습니다. 전고점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지켰어요. 여러분들도 지키십시오. 지지와 저항.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해라. 전 지켰습니다. 못 지키니까 덜거덕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커밍아웃 하네.
그죠? 못 지키니까 저도 덜그덕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LG전자. 그죠? 근데 우리 팀원이 더 잘해. 와, 참. 쳐지길래 던졌습니다. 잘했다 했지, 제가 뭐, 그죠? 야, 그죠? 지지와 저항, 지지에 사고, 저항에서 팔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매도, 매도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매도. 요렇게 반등할 때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면, 처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 매도하시라. 이렇게 저장. 프로그램을 몇 개 해놔서 그래서 그런지, 어, 이게 마우스가 안 보이면 안 되는데. 마우스가 지금 이상해요. 왜냐면 밑에 프로그램을 한 개 더 깔아놨거든요.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욕이 나오는데 좀 하자. 방송, 아, 진짜 못 살겠네. 지금 한참 피를 받아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광분해가지고 마우스가 열받은 모양입니다. 아, 진짜 짜증나. 큰일인데 이러면. 왜 큰일인가 하면 이렇게 되면 방송을 꺼야 돼요. 마우스가 전혀 안 움직여요. 이제 배터리 문제도 아닌데. 아휴, 저 뭐 했는 줄 알아요? 컨트롤 하면 마우스 그거 하게 해놨거든요. 그거 가지고 조금 이동시켜가지고 지금 종료 눌렀는데, 와, 이거 종료되고 다시 로딩 해야 될 것 같아. 와, 스타크래프트로 단련된 클릭질로 해내긴 했는데, 야, 좀 좋게 가자, 좀. 왜냐하면, 여기 있죠. 이거 해외 선물 지금 돈 들어가 있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래도 좀 강력하게 지금, 막 그게 서로 보완 작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위에, 로딩 될 때까지 위에, 내용들 한번 볼게요. 매수는 되는데 매도 잘 안되죠. 레이아님,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12년 전에 저도 전문가 방송 110만 주고 들었거든요. 그때 제 아이디를 칼매도 닥터케이라고 했습니다. 바꿨어요. 왜? 매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 경험 안 한 거 이야기 안 합니다. 매수는 좀 괜찮나 안 괜찮나 하고 조금 뭐 하다가 미련을 예를 들어서 안 사버리면 그죠? 뭐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매도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해야 되나 아니면 빠진 거 이거 매도해가지고 손실 줄여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이게 엄청난 고민이 되거든요.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이론 좀 아는 듯 해도 그것이 몸에 완전 배이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그러거든요 제가. 와 마우스 진짜 가만히 있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쉽고 이론 다 아는 듯 해도 그거 몸으로 일일이 클릭질 다 해내는 데는 시간 상당히 걸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전부 다. 그래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죠? 자 봅시다. 댓글 한번 볼게요. 자 시리님 천천히 하면 돼요. 아 대림 대림 들고 있다. 해드려야지. 그죠? 대림 크게 우려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 샀잖아. 그죠? 매수단가 인거 맞잖아요. 그죠? 여기 딱 저는 일정해요. 여기서 사서 15% 먹고 팔아먹고 나니까 팔고 나면 빠져요. 팔고 나면 쫙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여기서 딱 샀어. 얼마 안 먹어서 그냥 들고 있었는데 그죠? 우리 팀원들 시리님만 가지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고 시리님 나갔기 때문에 그냥 이제 포트에서 제외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올라오잖아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일이 참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번에 못 넘어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다른 어느 건설사에 비해서 대림산업이 양호하다. 이 보십시오. 외국인 매수세 쭉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면 현재 약간 플러스 내지는 약간 손실이죠. 조금 더 들어가십시오. 여기 안 무너지면 10만 2천원 안 무너지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와가지고 플러스권까지 왔는데 20일 11만원권 정도 왔는데 좀 출렁출렁 한 다음에 한 절반 끊어내고 다시 눌리고 왔다갔다 하면서 잘 지켜내면 홀딩하다가 다시 돌파할 것 같으면 다시 사놓고 여기서 세게 밀리고 확 내려온다 싶으면 그냥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상진이 RFHIC 잘 챙겼냐? 두들 맞고 있는 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안 돼. 그지? 아침에 흔들흔들 할 때 던졌어야 돼. 손님 들어오시는데 마우스 말하던 준이 스타는 테란인데 승률이 15% 밖에 안 돼. 한 번씩 스트레스 받고 하면 장마치고 스타 음식 하는데 초딩들한테 막 까인다. 아 또 왔나 이러면서 그래서 백수지 이러는 거예요. 백수 아닌데 백수 맞잖아. 막 그래. 그래서 백수 아니야 사장이야 이러니까 그럼 빨리 대봐 무슨 업 유튜브에서 닥터케이 들어가봐 이러니까 또 따라 들어간다.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이 달라져. 나이 50인데 이러니까 얼마 버는데 넌 얼마 버는데 자기 한 600번대 너보다 더 버는데 나 이러니까 와 그 단세에 또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검색했는 것 같아. 그래 조용해요. 그러더만 야 긴 이야기 하지 말고 한판 뜨자 이러니까 조금 하다가 나가고 그런 적도 있어요. 이제 2부 마우스 힘내라. 손절은 손이 막 나가는데 익절이 안 되네. 그것도 30% 가지고 있다. 그것도 마인드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하면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왜 분할 매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성진이는 오늘 30% 갖고 있다잖아 일단. 그죠? 오늘 조금 상진아 오늘 여기가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있다면 수익 실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30% 가지고 있다. 뭐 그건 나쁘진 않은데 그지? 30% 위에서 던지고 30% 정도는 인정하자. 그래 어쨌든 오늘 좀 별로 안 좋거든 그지? 나도 뭐 삼시전자 이거 추가하라고 이야기하긴 했는데 워낙 5G는 좀 돌아서고 이렇게 잘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차익 실현 잘 했네. 야 박수 잘 들어갔고 잘 챙겼고 잘 하네. 이겨져.
KMW 오늘 빠지던데 매수 어떤가요? 좀 기다려야죠. 아, 마우스 진짜. 자,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뭔가면요, 아까 레이안님 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자, 상진인 잘했네, 그죠?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슬슬슬슬 하기 시작하면 손이 잘 나가요. 강하게 올랐잖아요. 예! 딱 했고, 그죠? 여기서도 조금 끊었어야 돼. 예를 들면, 조금. 왜냐면 여기 위로 강하게, 여기 위로 강하게 가기보다는 물론 강한 5% 이상인가 올라간 거 봤거든? 근데 여기 저항권이란 게 어느 정도 나오고 코스닥이 뭐 좀 그만그만 하잖아? 그러면 여기 무너질 때 3분의 1. 만약에 그랬다면 진짜 잘한 거야. 화웨이 기사 영향 있지. 화웨이, 3G, 북한 망, 몰래 해줬다.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지. 그래서 내가 좀 부담스럽다 하잖아. 화웨이 발 때문에. 이제 여기 무너지면 3분의 1 던지고, 아침에 시원찮게 빠지면 또 3분의 1 던지고, 더 처지면 그냥 다 던졌어도 큰 문제 없고, 조금 더 밀리면 다시 사놓고가 더 퍼펙트. 자, 그런 식으로 여기 무너질 때 딱 3분의 1 던지고, 다시 처지는 거 보고, 시장 상황 뉴스도 보고, 이런, 그 다음에 여기 전반적인 5G의 상황들 보고 던져나가기 시작하면 손이 잘 나가는데, 그거 안 하고 딱 들고 있다 한번 템포 딱 놓치면, 타이밍 딱 놓치면 그 다음부터 손이 잘 안 나갈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주식이 기술이기도 하지만 심리가 엄청나게 작용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박사들이, 경제학 박사고 이런 사람들이 주식 들어와가 깨먹는 사람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론을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엄청나죠, 이론. 뭐, 지나간 예로, 우리 옛날에 무료방에 회계사 한 명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도 잘 못 해내는 게 주식입니다. 이젠 잘 해내지. 그죠? 누구 만나서? 닥터K 만나서 하락장에서 답을 내는데, 여기서 15만원 평균 단가를 해놓고 38만원 이거 다 토해내고 이 즈음에서 만나고 그럽니다. 저. 그죠? 그게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심리가 컨트롤 될 정도의 노하우 내지는 경험이 많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게 주식이에요. 그죠? 이론이야 누가 몰라요. 손이 안 나가니까 문제지. 그죠? 두려움에 떨고, 그죠? 심리가 흔들리고. 팔면 더 올라가면 어떡할까? 그죠? 지금 안 사면 나 혼자 내비두고 올라가면 어떡할까? 이런 심리들 때문에 힘든 겁니다. 분할 매도 잘 했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매수도 분할 매수, 매도도 분할 매도. 그러다 보면 손이 잘 나간다니까. 매수도 한 방에 다 지른다 생각하면, 한 방에 다 지른 사람 많은데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한 방에 다 지른 부담돼 사실. 그죠? 아,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안 돼.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야 돼. 일봉으로 한 방에 다 지른다 안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서 한 번 사고 쳐져도 더 산다 그랬습니다. 두 번 사고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세 번 사고, 이런 식으로 서너 번 매수를 하면 부담이 덜 돼요. 밑으로 연락에 빠지는 거 물타기 아닙니다. 분명히 살 때 그렇게 딱 분할 매수한다고 딱 이야기하면서 사. 왜? 추세 전환하고 딱, 그죠? 눌려준 눌림목 아닙니까? 여기는 지지권이거든요. 여기 저항받다가 돌파한 지지권이니까 안 무너질 확률이 높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사 번 사겠다, 세 번 사겠다 미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없는데 여기다 완방에 다 질러보세요. 푹 빠지면 쫄아가지고 던지는 경우도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뒤늦게 여기 꼭대기에서 다 사보세요. 그것도 안 돼요. 좀 늦었다 싶어가지고 따라간다더라도 이런 지지권에서 조금 사고 조금 사고 눌려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마음에 불안함이 없고, 여기 사도 예를 들면 여기가 살아있으니까 여기 밑으로만 안 내려간다면 반등 넘으면 된다 생각하고 여기 추가 매수할 거다 이런 전략을 딱 세우고 들어가면 무리가 없는데, 완방이 다 질러버리면 무리가 된다니까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은 쉬운데,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한 번 안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그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한번 안 들어본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손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손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질러버리고, 그죠? 버티고 애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다 던져버려가지고 나중에 반등하고 막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매도 잘 하셔라. 오늘 그거까지 전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KMW하고 올솔루션하고는 대장이에요. 그죠? 자, 이거 예 드리려면 셀트리온 한번 가야 됩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내용으로. 자, KMW 이제 3% 빠져요. 오늘 들어간 사람 있다면 진짜 별로다 생각합니다.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거 뭐가 보입니까? 이격이 보이거든요. 정석 아닙니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정석은 오르고도 올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렸다가 20일 인근 여기서 사는 게 정석이에요. 44,700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반인 투자자들은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하냐 하면요, 셀트리온 딱 예 들어드리면 딱 돼요. 왜?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 상담 받았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이날 몇 프로 빠진지 내가 딱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날? 에이. 이날 10% 빠져서 딱 대볼게요. 맞죠? 마이너스 10%. 왜? 이거 상담했거든요. 사과욕 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사면 되겠다? 이거 팔아라는 닥터키의 팁 3잖아요. 오를 만큼 오르고, 그죠? 5일선 깨는 이평선, 5일선 깨는 장대는 뭡니까? 매도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사과욕 한다니까요. 사과욕. 왜? 와, 며칠 전만 해도 36만 7천원이었거든. 근데 오늘은 30만 7천원입니다. 6만원이나 빠졌네. 우와, 싸네. 싸기는요, 그 다음부터 박살 더 납니다. 그죠? 올라와서 그렇지. 여기서 사서 개물려가 여기서 반등할 때 던진다니까요. 반등 던지고 나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미쳐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래가지고 쳐다도 안 본다 하고 있다가 다시 또 셀트리온 이야기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죠? 올라가네 마네 막 이야기 나와요. 신고가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 아, 저번에 진짜 여기서 사서 안 던졌으면 흔냥 브로스인데. 야, 맞아 주식은 좋은 주식 사서 중장기가 답이야. 어디 딴 데 가니까 뭐 50만 100만 간다던데 하고 딱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는 빠집니다. 이렇게 안 팔아. 이제 안 팔아. 뭐 또 지지하고 올라오겠지. 저번에도 그랬는데, 그죠? 안 팔아요. 이번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냥 꼬꾸라지면서 끝장납니다. 심리상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심리상태 그래 된다니까요. 심리상태 그래 돼요. 그러면서 여기 위에서 집 한 채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 세 채 있는데 한 채 팔아가지고 이거 들어갔는데 집으로 돈 좀 벌었대요. 36만원대 물려가지고 아직도 뭐 지금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참 방송할 때 어쩌면 좋아요 하고 있는 분 계셨어요. 그죠? 그분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와, 손절 안 하니까 이번에 이제 뭐 본전 안 오네.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일정하게 기계다 생각하고 일정하게 해야 돼요. 그죠? 자, 여기서 돌파해내면 양호한데 만약에 여기 무너뜨리면 여기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살 수도 있는데 안 하겠다 그랬어 분명히. 왜? 바이오가 뭐 개판이거든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20만원과 20만 4천원 무조건 지켜야 된댔어. 잘못하면 이런 상황 넣을 수 있댔습니다. 그대로 대뿐네. 그대로. 예, 마우스. 제가 분명히 그랬어. 여기 청개구리 그치 시장 안 좋을 때 반등하고 막 하다가 무너뜨리는 경우 나오더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댔습니다. 그대로 됐네. 그대로. 거짓말입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이러한 이전에 주가의 흐름들 참고를 잘 하셔라. 주가의 흐름은 비교적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해보겠다. 7번 눌러 예야.
이렇게 될 수 있다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네.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그러면 여기 무너뜨릴 때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좀 던졌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던지고 어떻게 해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 던지고 어떻게 해요 하면, 그죠?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미리미리 이야기했는데, 이날 말고 이날도 뭐 이야기했지만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던지고 난 다음에 여기 근처가 어떻게 하면 어떡합니까? 저보고, 그죠? 하, 오늘도 이야기가 거칠게 나가고 말았습니다만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강조. 그죠? 그렇다면 KMW하고 오일솔루션은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장 상황 봐서, 아, 여기에 사서 무너뜨리면 잽싸게 손절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이 이평선들이 좀 붙을 거거든요. 그러면 무너지면 조금 축소했다가 다시 지지권, 여기 밑에도 또 지지권입니다. 예, 올라올 거예요. 4만원권. 1차 매수, 2차 매수, 4만원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적당히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뭐처럼? 삼성전자처럼. 그죠? 그죠? 돌아서는 거 확인했고, 딱, 샷! 이평선 20일 지지. 쳐져도 산다 그랬습니다. 강추 가다 밀려. 그 다음에 양봉 놓은 거 보고 사. 그 다음에 또 올라탄 거 보고 또 사. 기회만 되면 사. 자꾸 이야기했어요. 올라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는 가능해. 왜요? 왜냐면요, 이평선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상황까지 올 수 있어요. 잘하면. 여기서 흔들흔들하다 밀리면 이평선 일단 올라오니까 그때는 상황 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지. 푹푹푹 빠지는데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밑에 있는 것들은 관심 끄셔야 돼요. 이거 무너지는 이런 거는 관심 끄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건 무너집니다. 관심 꺼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관심 가진다? 이런데 관심 가진다고요. 왜? 왜? 이거 무너지는 건지 모르고 7% 빠졌으니까 가격적 메리트가 12,000원에서 제법 많이 빠져 보이거든요. 오늘 덜렁 삽니다. 그럼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죠? 대장, 많이 안 빠진 대장이 더 빠지도록 조정받을, 스무스하게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덜렁 많이 빠지는 이게 싸 보인다 싶어서 덜렁 잡아버리면 사자마자 밑으로 폭락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폭락해요. 잘못하면 밑으로, 여기까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아, 5G가 밑에 있다는, 많이 흔들거려요 지금. 근데 삼지전자 아까 좀 주시하자 그랬어요. 다 그런 거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흔들흔들하고 여기가 너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던지기엔 좀 그렇거든요. 12,400원 정도 아닙니까 단가. 그러니까 던지기엔 좀 그래요. 그죠? 고민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죠? 왜? 이거 자체는 크게 안 나쁜데 이것 때문에 덩달아 같이 빠질까 싶어서. 그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지전자는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랍니다. 자, 그런데 레아님이 손절은 손이 잘 나간다 그랬잖아요. 좋은 겁니다. 손절을, 손 잘 나가기 안 쉬워요. 아까 제가 칭찬했던 사람이 레아님이거든요. 뭐죠? 꺼놓았어요. 잘했습니다. 그죠? 잘했어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익절하는 것도 욕심 좀 버리고 사살 조금씩 챙겨나가는 거, 그게 선순환 되거든요. 저 크루드오일 매매할 때 많이 보셨죠? 그죠? 조금 휘청휘청하면 조금씩 끊어나가면서 플러스 만들어 나가면 계속 플러스가 잘 나요. 근데 욕심 좀 부린다고 버티고 있다가는 플러스 났던 게 휘청거리면서 처지거든요. 그럼 손이 안 나가. 그죠? 삼지전자 그랬잖아요. 그죠? 플러스권이고 조금밖에 안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더 보겠다 했는데 밑에 축축 처지면 손이 잘 안 나가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왜? 먹었던 거 있었는데 손절하기가 마음이 꽃배기로 안 좋은 거거든요. 처음부터 손절이면 상관없는데, 손실이면.
먹고 있다가 토해내면 기분 되게 더럽거든요. 손이 더 안 나갑니다. 그러면 플러스권이 이때 조금 조금 처진다 싶으면 조금 조금 조금씩 끊어내는 거를 살살살살 끊어내는 거를 한번 맞춤으로 제가 의견 제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돼요. 여기 위에서 착 끊어내고 여기서 다시 매수하고 뭐 적당히 끊어내고 이랬으면 베스트 아닙니까? 그죠? 자, 오, 미국이 더 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계산 안 했고요. 선물 0.39% 상승. 와우, 나스닥 0.48. 이거 지금 무슨 뭐 좋은 거 있어요? 왜 이러죠? 아까 독일도 난리가 났던데. 독일 1.7%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야, 누가 뉴스 검색 한 번만 해줘요. 뭐 좋은 일이 있는가? 그죠? 와우. 우리 거의 풀빵이거든요. 뭐, thank you very much. 그죠? Thank you. 뭐, thank you지, 그러면. 그죠? 이거 왜 이래? 최근에 많이 안 열어봤더니. 됐습니다. 이건 됐고요. 자, 미국이 나쁘다 그랬습니까? 추세 20일도 안 깨고 잘 가고 있네요. 나스닥 음봉 이후 양봉으로 말아 올리면서 위로 올라타죠. 베리 굿입니다. 자,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 해석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파란 건 음봉, 빨간 건 양봉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 중국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이 캔들에 대한 내용이 일본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음봉으로 크게 밀렸잖아요. 0.7인가 밀렸어요. 이건 더 밀렸네. 그죠? 이날 시장에서는 0.7 밀렸습니다. 그럼 밑으로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번에 양봉을 말아올리죠? 빠지는 게 정상인데 비정상적으로 올라오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위로 갈 가능성 상당히 열렸어요. 지금 현재. 좋은 겁니다. 그걸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거라고, 이거. 자, 상해 종합이 여기서 크게 밀렸는데 추가로 안 밀리고 반등시도 나왔잖아요. 좀 시원찮긴 해도 좋다는 겁니다. 일본이 2%로 여기 대박 깨면서 내려갔는데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수출 부진 대박 다 말아 올리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올라가네. 이렇게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캔들로 아시겠습니까? 닥터케이는 살아남는 법이 이거라고요. 이러한 추세라든지 캔들의 상황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측하는 확률이 높으니까 닥터케이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거 반도체 나쁠 것 같아요. 여기 앞전 직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가볍게 눌리고 올라가면 베리굿이고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면 더 베리굿.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양 만들어 놨어요. 그죠? 나스닥 다 뭐 지지하고 있고,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무기를 뭐가 됐든 무기를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주특기 아닙니까? 주특기 하나는 있어야 된다니까요. 닥터케이는 뭐다? 지수의 흐름에 대한 판단과 순환매가 어디로 들어올지를 잘 예측하는 주도주를 잘 간파하는 게 제 특기예요. 지지저항 잘 잡아내는 것하고. 그 주특기가 제법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 주특기가 제법 강력해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있죠. 그죠? 이렇게 지지저항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아직 안 던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삼지전자 이야기하자면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30% 먹었습니다. 던졌다 하니까 딱 밀립니다. 그죠? 거짓말인지 들어가 보십시오. 그죠? 여기 지지권이니까 다시 사고 여기 저항이니까 팔아라 했고 레아님은 안 팔았고 개겼고 다시 오면 사노라고 그렇게 사고 팔고 그죠? 조금 쳐져도 레아님 11,700원 정도는 지킬 수 있는 상황이니까 11,700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조금 더 지켜보다.
그럼 레아님은 무기 하나 갖고 있잖아. 뭐? 칼 손절. 제가 보기엔 손절 잘하는 것 같아, 진짜로. 야, 그죠? 그거 안 쉬워요. 제가 저도 옛날에 다 경험해본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손질했습니다. 하면서 마우스 눌렀어. 진짜입니다. 진짜. 거짓말. 1도 없이. 손질해야 되겠는데 손이 안 나가 막. 하면서 손질했다니까. 진짜로요. 거짓말 아닙니다. 이제는 손질 잘해요. 그죠? 이제 그냥 아니다 싶으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웃음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손절이 안 돼. 막 죽을 것 같아. 막 끊어야 되는데. 그러고 난 잘했다 싶어요. 나중에 푹 빠져있거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저도 초보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법 오랫동안 그거 힘들었어요. 손절하는 게 잘 안 되는 게 제법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손절 잘하는 게. 근데 그게 잘 되잖아요. 절반은 성공했다 딱 하면 돼요. 왜냐면요, 여기 꼭대기 들어갔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딱 5% 손절하겠다 생각하고 딱 들어가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들어갔다가 5% 깨지잖아. 딱 던져버리면 이거 안 두드려 맞거든요. 그리고 지지권이잖아. 여기 다시 들어가 또 여기 무너지면 던진다 생각하고 딱 들어가면 여기서 먹어내니까 여기 손절한 거 여기서 커버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칼 손절이 되면 사실 어디서 사도 문제는 없어요. 다만 확률이 떨어지겠지. 아무 때나 사면. 그런데 칼 손절이 되잖아요.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게 폭넓어지는 겁니다. 제가 왜 밑으로 까지가 있는 거 잘 이야기 안 한 줄 알아요? 대부분 손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를 잘 안 해요. 신세계 제가 살 수 있다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까지면 여기 저점 무너지면 살 수 있다 했어요. 분명히 던지겠다는 각오되어 있으면 올라가잖아.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럼 적당히 오늘 챙겼으면 되겠네. 그거 딱 먹으러 가기로 맘먹었으니까. 여기 깨지면 던지겠다. 각오되어 있으면 했으면 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요. 플레이. 이번에 발음 잘못했습니다. 우리 여기 영어 잘하는 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입술이 붙어가지고 F 발음 났습니다. 플레이인데. 그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것도 칼 손절할 수 있다면, 그죠? 18만원 깨지면 칼 손절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으면 이런 날도 양봉 쓸 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뭐 잘 가면 들고 가는데 시원찮은 끊고 나오고 그렇게 실제로 했지 않습니까? 20만원 때 예전에 어딥니까? 여기네. 여기서 4회가 8% 먹고 끊고 나오고 여기서 8% 사자마자 8% 먹었고 1.5 손절하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그동안 안 합니다. 그동안 기다렸다가 여기 딱 저점인 거 20만 저점인 거 알고 20만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각오되어 있는 사람 사. 20만 3천원. 20만 깨지길래 1.5% 딱 손절하고 나왔고 다시 사. 20만 여기 지지하는 거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 먹어내는 거 10몇%. 그러면 1.5 손절 10몇% 먹어내고 여기 1.5 손절 여기 16% 먹어내고 다 플러스 매매를 해낼 수 있다니까요. 그게 칼 손절만 된다면. 그죠? 칼 손절만 된다면 그거 할 수 있는데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손절 안 할 거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 안 해요. 정말입니다. 왜? 봐요. 추세도 안 좋고 잘못했다가 먹으려다가 까지면 소탐대실이기 때문에. 그죠? 야, 이 밤에 말무늬암 열리니까 지금 1시간 반째 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 가지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죠? 어떤 새끼인지 방송 켜자마자 싫어에 눌러놓고 하는데, 싫으면 쳐뒀지 말지. 말에 들어와가지고 싫어에 누르고 난리야. 닥터캔이 좀 거칩니다. 젠틀하지 못해요. 소금 뿌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그것은 뭐다? 그거 구독 안 눌러져 있으면 힘들어요. 장난 아니야? 구독 끊고 나가라. 몰래 싫어요 눌러놓고 또 듣고 있대.
찌질하기는 아이고. 너한테 싫어 꼽는 너희들한테 들려줄 내용이 아니다. 너무나 퀄리티 있다. 응?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한테 들려줘도 아까울 판인데. 아침에 레아님 때문에 방송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왜? 어, 진짜, 이거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은데, 그냥 가슴에 있는 이야기 전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입니다. 방송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 아침 방송 퇴근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근데, 다른 분도 물론 열심히, 준이도 요새 세계 달아라 하니까 세계 딱 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한 분들 여기 지금 다 와 있잖아, 지금. 혜영님도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고, 그죠? 그 댓글들 좀 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는 레이아님 댓글 봤어요. 출근길에 녹방 봅니다. 그 말에 많이 흔들렸어요,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거짓말 할 줄 모르거든요. 아닌 척도 잘 못하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제가 틀렸으면 죄송하다고 하고, 뭐 끝내줄 때는 예야 보셨습니까 하고 광분다고 그렇게 합니다. 슬픔은 눈물 흘리고 웃김에 껄껄껄 웃고, 저는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방송이 많아서 분산되어 있을 수 있다, 옛날에 그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 있다 생각해요. 한 번 밖에 안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 다 합치면 3000조에 넘어갑니다. 4000조에, 이런 식으로. 왜? 하루에 한 4,500조에 넣으니까. 곱하기 6하면 4,624. 2400조에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내가 방송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뭐, 한 2000조에, 3000조에 나오네? 이래 되면, 심리적인 뭐, 이런 것도 별로 서운한 것도 없을 텐데, 매일 하다 보니까, 생방 본 사람은 녹방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 다음 녹방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카운터 대기는 생방 녹방 다 올라가기 때문에 카운터 한 400조에 정도 올라오는데, 녹방만 딱 보면 100조에도 안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할 맛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객관적으로 저를 평가해 봤을 때 시중에 도는 유튜버, 주식 유튜버들 중에서 제가 결코 뒤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별로. 저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방송 내용 퀄리티 있다 생각하는데, 너무 격차가 나요. 너무 격차가 나. 초심을 잃은 건 아니에요. 제가 구독자 40명부터 시작했거든요. 노래 부르는 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주식 구독자 안 늘어나는 거 유명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2300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도 할 수는 있는데, 정체기인 것 같아요. 시장이 안 좋기도 하고, 예전에 셀트리온 집중적으로 방송했기 때문에 셀트리온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 셀트리온 요즘 좀 이야기 슬쩍슬쩍 스쳐 지나가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 방송 조회를 높이기 위함인 것 같으면 셀트리온 집중적으로 또 하면 돼요. 근데 쓴소리 해야 돼요. 쓴소리. 저도 싫어요, 솔직히. 자꾸 팔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안티도 많이 늘어나고, 그죠? 저도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다양한 변화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쉽진 않네요. 어전 녹방 봤는데 네 이름 넣었지. 응? 너 잘했다고. 그래서 저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저보다 오래 하셨고 더 잘하신 분은 제 방송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들으실 필요 없고, 배울 게 좀 있다 싶으니까 들어가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언을 적극적으로 한번 받아보셔라. 무조건적 말고 한번 돌려보면서 예측했던 게 맞아떨어지는지 틀리는지의 확률을 한번 보시면서. 100% 없어요. 저도
손절한 거 있습니다. 지금 물려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확률을 안 보시라 이거죠. 그죠? 아니 다른 거 실컷 추천하는데 혼자 그게 풀빵 가까이 들어가가지고 개 물려 있다고 저한테 서운해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몰빵해라 소리 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당장 여기만 하나 봐도 여기 나쁘진 않으나 사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위로 부분 갔으면 제가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대신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만원과 20만 4천 깨지면 던져라. 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그죠? 그거 의견 받아들였으면 2만원 세이브 아닙니까? 2만원. 10%. 그죠? 억 단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죠? 몇천만원 이득 본 겁니다. 그죠? 손절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손절했다. 밉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이런 거 세이브 시켜준 것도 잘 한번 기억해 보시라. 고맙습니다. 아, 오늘도, 또 방송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긴 좋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조금, 과정인데, 한번 슬럼프 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나 쉽게 포기는 잘 안 해요, 제가. 주식을 포기 안 한 게 20년이 됐거든요. 주식을 포기 안 해요. 포기 못 해요, 저. 그죠?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노래,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노래, 그죠? 잘 안 부르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거 방송하면서 노래 막 부르고 그랬거든요. 라이브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Music and Stock with Dr. K 이런 부제목도 있는데, 내 니 눈딱이란 것도 없앴습니다. 내가 니 눈물 닦아줄게가 제 모토였거든요. 그거 없애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조금은 심적으로 좀 아프다, 그죠? 좀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람이 아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이 좀 아파요 여러 가지로,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야 제 아픈 마음이 빨리 빨리 나아질 거 아닙니까? 감기가 걸리면 감기가 언젠가 낫듯이 장맛비도 언젠가 거치듯이 지나간다. 이것도 언젠가 끝이 난다.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노래 되게 좋아했는데 요새는 좀 안 불렀는데 지나간다 김범수 씨. 그죠? 지나가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싶은데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변에 주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주식 공부 좀 해보고 싶어 하는 분 계시죠? 닥터케이 유튜브 들어와서 닥터케이라고 치면 된다고 공유 좀 한 번씩 날려주십시오. 아니면 방송을 한번 날려주고 그래도 괜찮은 방송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좀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죠? 제가 그렇게 힘이 나야 돼요. 저 인기 있어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적어도 방송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은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시겠다. 8번 눌러. 잘 안 눌러도. 그래야 제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오, 행복님은 또 처음 뵙는 분인데 반갑습니다. 그래야 제가 힘을 얻어요. 야, 오늘은 이렇게 동참 잘해주시네. 하, 참 야간 방송 이거를 사실은 맨날 하고 싶은데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실 제 사생활이 너무 없어요. 그래 돼버리면. 근데 옛날엔 그렇게 했거든요. 하루에 방송 4시간, 6시간 했어요.
무료로, 그죠? 옛날부터 방송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영님이 비교적 알겠네. 여기서 최고 오래된 사람이 해영님인 것 같아. 해영님은 제법 오래됐거든, 그죠? 제가 옛날에 방송만 4시간 6시간 한 적 많잖아요, 그죠? 아침에 방송하고 점심때 스팟 방송 1시에 하고 4시에 장마치고 하고 저녁에 8시 반 9시에 하고 미친거죠 사실은,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방송 듣던 분들이 여기 있는 몇 분밖에 없어. 해영님 딱 남아있고, 그죠? 행복님, 성함처럼 행복해지실 겁니다.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Everybody, yeah! 우리 머리에 뇌에 새겨요. 우리 반드시 저 높은 곳으로 갈 거예요. Don't worry, be happy. 지금 좀 힘들어도 화이팅해요. 제가 왜 내 니 눈 딱 없앤 줄 알아요? 그래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4시간 6시간씩 미친듯이 해봐야 나갈 때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쌩 까는 사람들 천지고 뒤에서 호박씩 까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내 니 눈 딱이란 말 안 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죠? 원래 제가 엔딩할 때 내 니 눈 딱 I'm Dr. K야 이러면서 끝냈잖아요. 안 해요. 이제 내 니 눈 딱 안 합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 옛날 멘트로 돌아왔습니다. 바이바이 이렇게, 그죠? 자, 홍일님은 주무시러 가시는 것 같으니까 잘 주무시고 Everyday I have bad dream, nightmare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완전 구린 콩글리시죠? 무슨 말인지 알죠? 매일 밤 잠을 못 자요. 저분이 영어 잘하시거든요. 그것까지는 이야기해도 되겠지, 그죠? 밤마다 잠을 못 자요, 그죠? 자, 여러분들하고 또 재밌게 방송하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방송했습니다. 오늘도 100분 토론 같이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닥터K가 방송하면 1000명, 2000명 들어올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다시 한번 더 마음 다지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죠? 자, 해외 선물 미국 다우 선물 0.38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 0.42% 상승 중입니다. 현재까지 향, 그죠? 그리고 야간 선물 옵션 시장 0.13으로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야간장에 별로 큰 등락 잘 안 나와요, 웬만하면. 그죠? 왜? 야간에 그냥 보초입니다, 보초. 외국인은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399계약. 그리고 콜 옵션 당연히 올라가고 있겠죠. 이거 좀 보기 안 좋아요. 빨간불, 파란불로 딱 보이면 좋은데. 콜 옵션 올라가고, 풋 옵션 빠지고 있다. 당연한 거겠죠. 자, 여러분들도 긴 시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나라 마지막으로 핵심 한번 짚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조정을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저항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강하게 밀려버렸습니다. 이거 정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앞전 상황에서 코스닥 여기 저점을 대박 밀었기 때문에 코스닥 안 좋다고 노래 불렀어요, 그죠? 여기 저항에서 저항받는 거 당연한 상황으로 코스닥은 넘어가는데 기관 외국인 매도가 많으니까 코스닥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코스닥 접근하지 마시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코스피는 오히려 좋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들어오니까요. 다만 그것이 IT 전기전자에 좀 국한되고 있어서 좀 별론데 기관도 슬쩍 숟가락 얹으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여기 돌파하면 위로 좀 열린다는 거 알고 있을 테니까, 그죠? 그리고 금리 인하했습니다. 전혀 약발이 먹고 있지 않는데 위로 갈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있다 생각해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더
왔다리 갔다리 내지는 밑으로 한 번 더 퉁 하면 개인들 투매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사 들어오거든요. 아무 생각 없는 개인들 코스닥에 개 물려 있을 겁니다. 큰일 나요. 막판에 거칠어지네. 그죠?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코스닥 위주보다는 코스피 위주로 하셔라. 등락 많이 나와서 뭐 10% 20% 가니까 코스닥 좋아하지 마시고요. 까질 때도 10% 20% 막 까지니까 대체적으로 안정성 있는 코스피 우량주 위주로 하셔라. 저는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죠? 직장인들이나 초보 위주의 방송을 듣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날라댕기 왔다갔다 하는 것은 초보가 할 권력이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안정적인 SDI 그죠? 대우조선해양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라고 저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 의견 한번 참고하시고요. 내일 강하게 위로 띄울 가능성도 있어요. 코스피는 코스닥 모르겠습니다. 그죠? 코스피는 위로 강하게 띄운다면 2125 라인까지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가면 갈수록 양호하다. 그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 베리 굿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슈퍼챗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닥터케이 방송 괜찮다 하시면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별풍선과 같은 슈퍼챗 있으니까 후원해주고 싶으시면 슈퍼챗 한번 쏘아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광고 좀 봐주십시오. 스키마음은 아무 도움 안 돼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고 주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이라 하기에는 좀 늦었지만 잘 주무세요. 닥터케이였습니다. 밤에는 부드럽게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